안녕하세요. 김대리 생생음악살마의 김대리 인사드립니다. 즐거운 목요일 저녁 되고 계신가요? 오늘 좀 일찍 인사드렸는데요.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릴 곡은 연습해서 지금 처음 전해드리는 곡이라서 어설플지 모르겠는데 불후의 명곡에서 첫 출연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은 밴드입니다. 저도 처음 출연했을 때 본방으로 봤는데요. 뭐라 그러죠? 좋다. 그냥 그런 생각 드는 가수가 있잖아요. 어떻게 저렇게 어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살 녹일 수 있을 만큼의 표현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분의 노래를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릴 생각입니다. 밴드의 노래예요. 잔나비라는 밴드의 곡인데요. 나는 볼수 없던 이야기라는 곡이에요. 제 기계 곡이 많지 않아서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들어보긴 했었는데요. 잘 될지 모르겠어요. 잔나비. 저는 개띠라서 사실 견원지간이라고 해서 개띠하고 원숭이띠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그냥 누구한테 띠를 물어볼 때 원숭이띠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히 원숭이띠가 안 좋다는데 내 주변에는 원숭이띠가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. 제 친오빠도 원숭이띠고요. 저랑 예전에 일을 같이 했던 그 친구도 원숭이띠고 저희 남편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빠른 이라 그렇지만 생년월일로 따지면 잔나비띠입니다. 그리고 제가 종종 만나는 어쨌든 이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잔나비띠가 유독 제 곁에 있었어요. 그래서 어쨌든 뭐꼭 통계적인 거겠죠. 통계적인 거겠지만 하여튼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원숭이띠를 어른들이 잔나비띠라고 얘기하시죠. 그래서 이 잔나비라는 밴드 이름조차도 굉장히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 친구들도 또다 잔나비띠들의 밴드라고 하죠.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아 잔나비 나랑 잘 맞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노래는 너무 좋고 이 보컬의 목소리가 심금을 울린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.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. 조금 어설픈 곡입니다. 몇번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요.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려 볼게요. 잔나비의 나는 볼수 없던 이야기라는 곡입니다. 나도 참 미운 걸 바람 불어
그리가 닿지만